Spider.내려와서 막 점프 뛰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계속 저렇게 테이블 위에만 있으니까. 사랑이에요. 얘는 우리나라 마스코트이자 해피의 남편이죠. 이 와이프 좀 챙겨라, 사랑아. 해피 기분 좀 풀어줘. 해피도 같이 놀게. 알겠지? 야! 뭐하고 있어 지금? 아, 1년? 1년? 한 1년 된 것 같아요. 사랑이는 뭐 해피 눈치도 안 보고 그냥 여자들만 따라다니고, 얘는 뭐 화병이 난 건지 쳐다보지도 않고 사랑이 죽겠어요. 저도 답답하고. 5일이네? 포기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이 우울해 보이기도 하고 걱정이 많이 돼요, 사실. 일단은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건 거의 없고요. 다만 일반적으로 나오지 않는 패턴 중에 하나인 긴장 불안감이 어떤 상황에서도 잘 낮아지지 않는 패턴이 하나 보여서. 남편을 믿고 따랐던 거죠. 굉장히 의지하고. 그런데 얘가 자기를 안 쳐다보고 딴 애들하고 계속 놀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실망감이 생긴 거죠. 약간 우울증에 빠진 상황 같습니다.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제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거든요. 그 일단은 서로 접촉해야 돼요. 지금 상태에서는 둘만의 공간을 따로 만들어 주시는 게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보여집니다.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사이가 좋았으면 좋겠어요.